요한도서관 독서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가정에서 쉬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이 마냥 쉬는 것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석 달 동안에 강의도 물론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읽고 혼자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여러 책들을 읽어서 하나 좋은 점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보고되는 코로나19 감염자 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읽은 책 몇 권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을 골라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려 했다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삶이 불러온 극적인 변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저자인 이 에리카 라인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이 여성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로서 무슨 경력이 호화로운 사람도 아니면서 진정 어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가의 책들 중에서 그동안 보지 않던 책 800여 권을 버렸습니다. 세계문학전집, 사회과학 백과사전, 또 세계대백과사전, 뭐 옛날에는 아주 비싸게 샀던 그런 많은 책들, 할부로 몇 년간 할부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책들이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책들이라서 또 글씨가 아주 잘고 2단으로 편집되고 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다시 그 책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을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버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롱 속에 있는 수많은 옷들, 평소에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은 몇 년 동안 입지도 않고 있던 그런 책들이, 옷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버릴 작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연이 에리카 라인이라는 주부는 옛날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잡동사니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도 엄청난 잡동사니들을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동사니를 처분해야 되겠다. 그래야 깨끗해지고 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것이 되는데 내한테는 사장되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같이 쓰고 또 함께 한다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 잡동사니들을 없애보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소제목이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거기서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품고 살고 그것에 시달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중요한 위주로 간직하고 중요한 위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버리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자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안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잡동사니가 뭐냐 하면 첫째가 물리적 잡동사니입니다. 물리적 잡동사니가 뭔지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많은 물리적인 잡동사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때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것들을 계속 지니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은 한정되는데 많은 쓸모없는 것들을 누적시켜서 살고 있으니까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 잡동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잡한 많은 정신적인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머리를 비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여러분의 컴퓨터 속을 들여다보면 이 필요 없는 많은 내용들이 정보가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뒤엉켜 있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잡동사니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많은 복잡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적 잡동사니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뇌에 변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버려버리고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또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과감하게 끊고 보다 좋은 사람들하고 더욱더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감정적 잡동사니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잡동사니 즉 물리적 잡동사니 정신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 저자는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뒤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미니멀리스트라는 사람은 삶이 선택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다른 일 때문에 방해가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는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미니멀리스트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비를 모조리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소비를 통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비를 통해 겉보기에 멋진 삶을 꾸미기보다는 소비를 제한해서 멋지게 느껴지는 삶을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멋진 삶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소비를 우리가 완전히 끊자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선택적인 소비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과 가족과 친구를 맨 위에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창의적인 일, 남을 위한 보답과 봉사, 신앙, 경제적 안정, 삶과 일에서의 목표의식 등을 적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가 중요한 순서대로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각자 인생관에 따라서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인생관에 이끌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영역들 그것을 순서를 적어놓고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숨겨진 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미니멀리즘이 핵심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주제로서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눈치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주장을 옳게 내세우지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불화나 단절, 긴장 같은 불편한 느낌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깨닫는다. 비록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은 선물이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에 맞춰 다시금 조율해야 한다는 경종인 것이다. 그렇다. 미니멀리즘에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꼭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큰 핵심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변화의 핵심은 가치관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치관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외적인 것을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삶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핵심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것보다는 요걸 더 좋아하고 요것보다는 요걸 더 좋아하는 게 순서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비록
약간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약간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망설여질 때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자.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중요한 일을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명확한 답을 찾아라. 뭐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 또 이것이 내 가치관에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 하나. 이 두 질문을 해보면 아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번 3개월 동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에 있는 서가에 책을 정리했는데 그 책을 처음에 살 때는 다 귀하게 샀고 비싸게 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샀는 겁니다. 그런데 버릴 때 내가 그 책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서 이 책을 내가 다시 볼까? 이 책은 과연 내가 중요한가? 이 책은 앞으로도 우리 내 자식들에게도 필요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가? 버리는 게 나을까? 이걸 물어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아, 이 백과사전의 내용은 이미 스마트폰에 다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찾아볼 일이 없을 것이다. 무겁게 서가만 그냥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또 이것이 내 가치관에 맞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것만 남은 공간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입니다. 그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의 석사 과정을 위해서 동쪽으로 떠났다. 그때 남편과 나는 미니멀리즘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물건만 가져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나를 읽으면 과거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라의 반대편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싶었다. 소유한 것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면 나는 가슴, 그러니까 심장 바로 윗부분에서 묵직함을 느낀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물건을 없앨 때마다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 정리를 할 때 한 가지 원칙을 명심했으면 한다. 문제는 정리가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난 정리에는 소질이 없어 라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덜 소유해야 한다. 가질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을 때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을 하나씩 없앨 때마다 무게가 가벼워진다.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정리를 자기 물건을 정리해 볼 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물건 속에는 다 옛날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뭔가가 하나씩 비워갈 때 그 허전함과 동시에 아주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를 하나씩 물건을 없앨 때마다 가벼워지는
부담,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으로서 훨씬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 나는 뭐 정리를 잘 못해. 뭐 사기는 많이 사고, 뭐 이렇게 모으기는 잘 하는데 정리를 못해.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 뒤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덜 소유해야 된다. 가지는 것을 덜 가질 때, 옷을 두 벌 살 때 한 벌 사면 훨씬 정리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벌 살 때 우리가 값싼 걸 두 벌 사는 것보다는 좀 참고 견뎠다가 약간 비싸면서도 한 벌을 사서 조금 오래 입고 이 옷장 속에 넣어놓는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나는 그동안에 싼 옷들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장롱 속에 굉장히 싼 옷들이 꽉 있고 그것도 참아 버리기가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데 아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이 재밌는 생각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리가 필요한 모든 구석과 서랍 옷장을 살피다 보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게 시작하라. 벅찬 장 하나, 옷장의 서랍 하나, 욕실 세면대 아래의 수납장 등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선택하라. 하루에 물건 하나씩을 버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 보는 걸 어떨까?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도 석 달 동안에 서가를 비우는데 오늘은 책장 중에서 윗줄, 내일은 또 그 아랫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래도 버리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펼쳐보고 옛날에 그래도 봤던 거 뭐 잠시라도 이렇게 보고 손때 묻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나갈 때마다 한두 곳씩 가지고 나가서 버리고 한 그릇씩 버리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뭐 오늘 하루에 다 치운다고 생각하면 이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한다면 매일 가벼워지는 느낌들을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없을까? 기부하기에 딱 좋은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썩히는 건데 이걸 옷 모으는데 이렇게 넣어준다든가 또 내가 보지 않는 책들을 누군가와 나누어서 볼 수 있다든가 또 이걸도 헌자원으로 또 사용을 한다면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다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아주 기쁘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공간도 확보하고 후련해지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나서 필연적으로 부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애정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일이랍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했다시피 내가 손때가 묻었고 내가 이걸 모을 때는 참 아깝게 소중한 돈을 주고 모아왔는 그런 애정이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을 지금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적은 물건을 버리는 경험이 쌓이면서 더 중요하거나 애정이 담긴 물건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터득할 수가 있다. 만약 집에 새 물건을 들일 때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 물건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옷가지를 정리할 때 나는 옷가지를 하나씩 들고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떠올린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옷을 좋아하나? 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몸에 잘 맞는가? 착용하는가? 입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옷을 탁 들어보고,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가?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 좋아하고 있는가? 지금 몸에도 맞겠는가? 또 앞으로 입겠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아까 누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옛날에 내가 참 비싸게 사고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지금도 좋아하는가? 지금 내가 읽는가? 최근 10년 동안 읽었는가? 앞으로 이걸 읽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보자. 그거 아니면 도서관에 갖다 놓는 게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중하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이 담긴 물건을 하나씩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못 버립니다. 아, 이거 뭐, 사실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른이 대구에서 시를 오랫동안 쓰시던 분이었는데, 어른이 보유하고 있던 시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쉬는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시집들을 전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550권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부 목록을 만들고 난 뒤에 이걸 용학도서관에 내가 기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학도서관 이 시집 모으는데 같이 모아서 기증을 하려고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 그 시집 한권한 권에 다 아버지의 이름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 누가 보내왔는 시집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이 앞에 쓰여 있고 해서 애정이 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 이걸 집에 놔두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읽으면 안 좋겠냐.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시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걸 참고로 했으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용학도서관에 기증을 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이 담긴 것이라도 더 소중한 뭔가를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장고를 정리할 최적의 시간은 장 보러 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냉장고를 정리하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곧 사올 식품을 넣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자칫하면 물건을 벽장에 일단 밀어넣고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바로 이런 식으로 잡동사니가 쌓인다. 그러니 보관하기 직전에 충분히 생각하라.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언젠가 혹시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물건을 보관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 물건이 필요해질 때 다시 사거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임대하는 편이 나을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가 내 대답은 항상 후자다.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빌리거나 나중에 그때 필요할 때 사면 되는 거다. 아마 친구들이나 중에서 큰 집을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아파트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부부간 둘이 살면서 그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걸 살고 있냐. 아, 애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온다. 1년에 한두 번씩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빈방을 1년 내내 비워놓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현명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애들이 올 때는 호텔을 잡아줍니다. 1년에 한두 번이니까 호텔에서 실컷 잘 지내고 가도 명절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건지, 1년 내내 비워둔 빈방으로 비워두면서도 허영심에 그걸 큰 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할 때는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라 각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도 사실 당시의 자녀나 손자들에게는 그만큼 의미가 없다. 불편하지만 진실이다. 애정이 담긴 물건을 정리할 때면 나는 물건을 없앤다고 해서 추억이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되새긴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 시집들을 없앤다고 할 때 상당히 어떤 님에서는 아까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서가에 놓지 않고 용학도 서가에 놔둔다고 해서 추억이나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든든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소중한 것이라든가 애정이 많이 담긴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사람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책을 정리하고 버리면서도 내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내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네가 이거 필요하겠나? 아이고 아버지, 그거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대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홀가분한 마음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담긴 물건이라도 가치관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가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에너지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든 자신의 가치관과 일에 더 조화를 이루도록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스트가 일하는 방식이다. 특히 디지털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디지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IT를 쓰고 있는데 열린 탭 가운데 절반은 닫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보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탭을 4개 이상 열어놓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상한선을 정하라, 이겁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을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자주 사용하는 파일이나 폴더만 남겨두고 사용하지 않은 폴더는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것. 폴더를 훑어보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문서나 이미지, 스크린샷을 휴지통에 보내는 겁니다. 나는 매달 몇 분씩을 투자해서 이 작업을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다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마트폰에 안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꽉 깔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거,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막 어지럽게 막 깔아놓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문서들을 옛날에 했던 문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정리할 때마다 계속 찾고 찾고 하면서 복잡한 이 숲속을 막 헤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잡동사니 속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더라든가 뭐 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자 이런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이 앨범을 열고 최소한 이미지 12개를 선택해서 삭제하라. 사진 잡동사니가 쌓이지 않도록 매주 이 작업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거나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정리를 해 줘야 정신적 잡동사니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정보들의 쓰레기, 잡동사니에 덮여서 우리의 정신이 헤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는 휴식이 필요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른바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걸 둔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건축이나 조소나 회화에서 뚫린 공간이나 형상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뚫린 공간으로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눈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이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있어야 우리가 눈이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눈도 말이지 하루 종일 시달린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책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계속 눈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밖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또 조용한 빈 공간 또 조용한 뚫어진 하나의 그 공간 이것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면 5분 동안 짬을 내어서 업무 공간을 정리한다. 일하는 공간을 정리하는 시간은 업무를 종료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업무를 마칠 때쯤 되면 정리를 쫙 해주는 이걸 하나 습관화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일하다 그냥 놓고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막 이렇게 남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습관을 마지막에 마치기 한 5분 전쯤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이걸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굉장히 멀티태스킹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한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옮겨가면 앞에 일은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가지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 개를 늘어놓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능률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움직여 가는 거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효율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반대다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한 번에 하나씩의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늘리자.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작업에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을 정리하고 잡동사니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의 능률을 더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보통 보면 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놔놓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버릇이 있다. 그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는 뇌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밝히는 바 정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가족이 화목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쁨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았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정감과 위안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남의 가치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은 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최근 한 몇 년간 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좀 애를 씁니다. 남의 눈치를 좀 덜 보고 내 가치관, 내 생각에 충실하려고 좀 더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은 좀 버려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가져도 벅찬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것, 덜 중요한 것을 좀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가벼워진 느낌을 받고 우리의 물건에 덜 짓눌린다는 느낌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자유시간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간적으로만 이렇게 여유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간적인 것이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떤 것하고도 대체할 수 없어요.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고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덜어내며 살면 정리해야 할 물건이 줄어들어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가족을 위한 가치관으로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장담하건대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의 공통점을 공유한다. 바로 관계와 유대, 화합과 사랑이다.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우자를 뒷바라지하든 아이를 키우든 노부모를 돌보든 손자들에게 애정을 쏟든 상관없이 사소하지만 힘이 센 행동은 가족의 일상에 더 많은 애정을 선사한다. 미니멀리스트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믿는다. 그들은 가족의 저녁 식사를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여긴다. 대세를 거스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진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가치관과 방향을 알고 따르면 마침내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니멀리스트의 생활을 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거기서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던 것은 그런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미니멀리즘과 돈의 관계는 자명해 보인다. 미니멀리스트는 덜 쓰고 더 저축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단계가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소비를 통해 얻은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만끽한다. 아까 공간이 많이 확보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만끽한다. 공과금과 부채에 대한 걱정을 덜고 미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느낀다. 핵심 가치를 다시 생각하라.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모험과 경이로움이라고 가정하자. 미니멀리즘은 검소한 생활과 동의어가 아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미니멀리즘은 소비를 안 하자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산다는 것하고 일치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비싼 옷을 하나, 고급 옷을 하나 사가지고 허들의 옷을 안 사는 것도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돈을 몽땅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더라도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안 사는 겁니다. 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벌 살 옷을 한 벌 사고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벌을 명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명품이 아니라도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중요하지 않은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서가에 복잡하게 진열해 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니멀리스트의 삶이고 자기 가치관에 따르는 삶이고 그게 진정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잊으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을 아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쇼핑량을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거나 예산 내로 지출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소비 다이어트가 특허약일 수 있다. 다이어트 범위는 직접 정할 수 있다. 얼마 동안 소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지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쇼핑을 끊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매한 양을 조금씩 줄이는 대신 내 마음에 드는 것, 즉 오래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물건을 사기 시작했다. 상황을 불문하고 최고급을 구입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구매라면 양보다는 질에 끌리는 것이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돈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며 정신적인 공간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관에 어울리는 구매를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물질적인 욕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소한 것에 담긴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가치 안에 맞으면 거기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서 약간 허영에 들떠서 남의 눈에, 남의 가치관에 맞춰서 그걸 보유하거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부의 표시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가졌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브리타니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래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일본 인구가 우리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팔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허영의 백과사전을 서가에 비치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눈치에, 남의 눈에, 남의 가치에 따르는 것이죠. 자기 가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펴보지도 않는 그 브리트카니까 그 더운 그 백과사전 그 표지가 아주 뭐 호화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도 백과사전을 버리면서 아, 이 허영심을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코끝에 닿는 공기 냄새, 저녁을 차리는 동안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아련한 핑크빛 하늘, 하루의 일과를 끝낼 무렵 배우자가 쓰레기통 비우는 소리, 자연의 힘, 인간의 손길로 연결된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식사, 이는 모두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에 집착할 때 관심 밖으로 밀려나곤 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런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 가치도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의 미니멀리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가 준 뜻밖의 선물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헌신하고 자신에게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죠. 남들을 생각하고 남의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헌신을 하는데 스스로에게는 헌신하지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스스로에게 약간 구박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심장이 속도를 줄이고 더 집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사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휴식과 자기 돌보기 그리고 균형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내자. 자신의 비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자.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것이 저자가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되찾고 주도권을 잡겠다고 결심하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즘은 불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마치 다 중요한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거에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위를 정할 수 있을 때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니멀리즘이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다. 자, 시간을, 내 중요한 시간을 어디에 할애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내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돈을 버리는 것도 뭐 낭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야 진정한 삶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일들의 우선권을 주어라. 계획을 세울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의 리마인더스에 해야 할 일 목록을 지속적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주 편리한 것은 스마트폰에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휩쓸려서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걸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사서 여러 번 고쳐 쓰기보다는 질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질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좀 더 참고 여러 개 살 것을 모아서 질적으로 더 고급을 사서 오래도록 열심히 쓰고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디지털 기기 중독이 얼마나 당신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방에서 다른 방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는 당신은 방해를 받는다. 대화를 나누면서 앱의 알림 소리에 신경을 쓰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매번 경험한다. 아무리 말을 건네도 손에 쥔 태블릿만한 멍하니 쳐다보는 아이를 볼 때 경험한다. 우리가 몽상에 빠질 때 당면한 과제에서 멀어진 인간관계나 진로의 방향처럼 삶의 더 중대한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건설적인 활동을 찾음으로써 몽상의 모드를 끝내야 한다. 그래, 몽상 속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 속에 빠져 있거나 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단지 불필요한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한데 시간을 보낸다면 시간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몇 번이나 하는 내용이,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곱씹고 있는 문장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 덕분에 나는 대부분의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온전히 내 것이다. 시간 관리 전략을 통해서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가장 장기적인 연구로 손꼽히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1938년 이후 남성 724명의 생애를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건강, 일, 가정생활 등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방대한 규모의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직책이나 수입, 수준, 경력, 만족도, 종교적인 유대, 자녀의 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질. 이 연구의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는 강연을 통해서 연구 끝에 세 가지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된 그런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둘째,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즉, 여러 사람하고 많이 어울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도 아주 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삶이 더 건강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와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중이 나를 생각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휩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관계의 하나의 작동선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무조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질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관계의 그런 인간관계가 소수라 할지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때 진정으로 건강한 삶, 소중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삶의 의미를 선사하는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를 좋게 가지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멀리 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멀리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쉬운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부단히 경계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말은 이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란다. 그렇죠? 우리는 남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법이나 힘을 가지고 남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남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면 남을 통제 하지 않아도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말이죠. 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려야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내가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관계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끊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괴로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말이고 정말 우리가 그 필요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서 루스벨트의 부인인 엘레노 루스벨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다는. 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허용 안 하면 절대 무시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남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무시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남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밖에 통제할 수가 없다. 이 교훈적인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아주 효과적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껏 잘 살아왔고 이제 곧 남기고 떠날 유산의 긍지를 느낀다. 이때 당신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는 미국의 전 외교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 기발함과 즐거움의 신봉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변한다의 저자 밥 코프가 던진 질문이다. 밥 코프가 말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밥 코프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8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남을 사람은 8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한다. 20명도 아니다. 50명도 아니다. 페이스북 친구 800명도 아니다. 오로지 8명 정도다. 그 8명이 당신의 8명은 누구냐? 그 8명이 소중한 것이다. 그 우선을 정하라. 거기에 시간을 투입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간관계를 집중하고 거기에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는 불필요한데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 잠시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인간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돌아보자. 본질적으로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바로 이 진실성이다. 이미지보다는 진실성이 우선이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내면의 확신을 얻는다. 요컨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스스로 만족할 때 인간관계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실을 수가 있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상의 기적. 지금껏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낡은 습관을 없애고 미니멀 라이프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힘이 생긴다. 사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목표로 삼고 싶은 습관을 최대 3개까지 선택하라.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복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난관에 부닥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 행동이다. 중대하든 사소하든 간에 모든 성공이 다른 어떤 것에 못지않게 축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습관에서 시간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행동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다시는 정신없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삶이 천천히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저자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뭔가 정리하고 버리는 연습을 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쓴 글이면서 다른 책들을 많이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좋은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감동적이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저한테는 상당히 감동을 준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어볼 책은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김대식이라는 카이스트 대학 교수가 지은 책인데 이 김대식 교수는 여러분들이 여러 방송에서도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전자공학부 교수이고 뇌과학 교수이고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 교수이면서 전자공학 교수이면서 또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가 유럽인들에게 로마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 로마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망했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나라이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과연 로마의 모습대로 닮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고 상당히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그런 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중요한 대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책이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약 35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이 있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로마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